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불안과 위기감 속에 마음만 타들어가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드디어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며 마지막 결승선을 위풍당당하게 통과했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난 후 맑게 개나늘을 본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밀고 나간 덕분에 얻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호주 정부의 선택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사업 규모도 애초 시작보다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대박이라 칭해도 좋을 정도의 수출 성과입니다. 거기다 이번 사업에서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세계방산 시장의 기갑 분야에서 우리와 첨예한 경쟁을 벌이던 독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전의 성공으로 지난번 노르웨이에서 K2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당한 패배를 충분히 설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또 다른 사업 수주전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능 그 자체로만 놓고 말하자면 링스는 물론 다른 어떤 장갑차와부터도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7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군의 현대화 사업인 랜드400 3단계 사업에서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 기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무려 1960년대에 도입한 미국의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등과 경쟁했고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올랐다가 드디어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차와 장갑차 등의 부분에서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참에 방산 시장에서 독일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레드백 사업은 이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황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드백의 성능이나 한국이 제시한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의 기종보다 나으면 나았지 뒤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레드백은 현지 실험에서 링스를 포함한 다른 후보 장갑차들을 성능으로 눌렀고 한국 역시 호주가 거부하기 힘들만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호주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파워팩을 공유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호주 현지 K9 생산기지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는 호주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호주군 사양에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현지 방산과의 협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반의 조건들만 따지면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레드백 사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4월 호주의 정권이 교체되고 이에 따라 국방 전략 역시 바뀌면서 육군 기갑무기 도입 계획이 크게 축소된 것인데요. 호주의 새 정부가 기갑전력보다는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자산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삭감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여기다 한술 더 떠서 호주는 본래 한국과 진행 중이던 조달 계획 역시 수정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K9 2차 구매 사업을 통째로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걸핏하면 랜드400 사업 취소설에 휘말렸고 종국에는 450대 23조 원이 넘었던 도입 규모가 130대 7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레드백은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된 미국의 OMFV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 6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2,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에 밀려 결국 최종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호주 사업의 결과가 오리무중이던 상태에서 하나는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차 사업 OMFV에 레드백으로 과감히 도전한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는 미국의 59시 디펜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미국형 IFV 다이아몬드백을 출전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무려 3,8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금액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만 무려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레드백은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이 사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후보 중에서 1차로 두 가지를 고른 다음 2차로 그 두 후보가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레드백은 1차에서조차 선발되지 못하고 사업에서 빠르게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랜드사백에 참여한 레드백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이 파이브아이즈로 통용되는 강대국들에 진출하기에 아직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레드백을 누르고 올라간 2차 경합의 후보는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2와 라인메탈의 링스였습니다. 그리핀2야 미국이 자국방산을 밀어주려는 의도로 뽑을 수 있었겠지만 호주 현지 테스트에서 한 번도 레드백을 이긴 적이 없던 링스가 올라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레드백 수주를 기대하던 많은 분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는 한국 내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7월 24일 국내의 한 언론은 하나가 만약 호주 수주전에서 패배하더라도 군당국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레드백을 역수입해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조만간에 차세대 IFV를 조달할 예정인데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떨어지면 이걸 갖고 와서 일부 수량을 채우고 추후 신형 개발 시에도 기술 기반 데이터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이미 호주에 쓴 설비 투자 금액이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업 실패의 후폭풍을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군 내부에서도 레드백 사업에 큰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반전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레드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는 기술 수출을 추진하며 레드백과 보로숙 장갑차의 융합 가능성을 시험 중이고 또 도입 규모만 300여 대에 육박하는 루마니아의 초대규모 신형 장갑차 사업, 인도의 FICV 등에 참여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도전으로 결국 레드백이 랜드사백 페이즈 3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레드백은 호주군이 1960년대부터 운용하던 미국 M113 장갑차를 대체하며 양산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순차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만큼이나 레드백 도입을 바라왔던 호주군은 쌍수를 들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현장 평가를 통해 아예 기존과 전혀 다른 전투 장갑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최일선에서 장갑차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레드백 도입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레드백의 특징은 높은 생존 가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드백의 아이언 비전은 정식 교전 상황과 정찰 시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하더라도 승무병의 생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는 내부에서 외부 상황을 살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어력 확보를 위해 극단적으로 시야각을 좁혀놓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전투 상황이나 위험지역 정찰 시에도 차장, 포수 등은 시야가 제한적인 조준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주변을 정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개된 장갑 운용 사진에서 승무병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직접 관측 방식은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나마 전투 상황에서는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한 차량 내부에 머물 테지만 정찰이나 이동 중에 신체를 노출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받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방어력이 뛰어난 장갑차라 하더라도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레드백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언 비전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360도 전방향을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를 레드백 차체 외부에 부착해 외부 상황을 촬영하고 그걸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투영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아이언 비전용 특수 헬멧을 쓴 탑승자는 마치 투명한 장갑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저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외부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외부 관측을 위해 신체를 바깥에 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적보다 넓은 시야각을 이용해 무장을 정밀 조종할 수도 있으니 사격 명중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레드백은 화력까지 뛰어납니다. 레드백의 전투 중량은 약 42톤에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에 MK44S 부시마스터2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차량이 K40 40mm 70 구경장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구경이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드백 에듀포는 미국과 영국 등 나토 소속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 호주 등 나토의 파트너 국가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30mm 바이 173mm 구경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좋은 데다 유사시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손쉽게 40mm 기관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포탑에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또한 발사할 수 있는데요. 스파이크 LR2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 발사 후 화면을 보면서 직접 목표물을 향해 비행을 유도할 수 있어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데다 최대 5.5km의 거리에서 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랜드사백을 진행하는 동안 호주군에서 레드백은 전차 잡는 장갑차로 통용됐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과 화력을 갖춘 레드백이라면 추후 다른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링스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긴 했지만 서구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며 방산선진국인 그들은 그들 나름의 유대감을 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산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에서 레드백이 선정됐다는 건 서구시장에도 K-방산의 무기가 대량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은 만큼 부디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계약을 할 때까지 순항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